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에스핌 김형진 대표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6월 참 빠르네요. 그리고 올해가 빠르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분들이 옆에서도 하시고 뭐 저도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바로 다음 주면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6월도 위기설 나왔었고 다음 달또 8월 되면 또 이러지 않을까. 한달 뒤에도 이 얘기 이제 대표님하고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7월 위기설은 뭐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이 위기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시장에서 하락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측도 많다. 이것을 반증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점으로 딱 정리를 하면은 위기는 기우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FRB의 대처가 더 돋보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근거를 좀 이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나타난 지표가 좀 좋게 나왔죠. PMI 지표가요. 그리고 고용 지표가 2주 전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사실 경기 반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화되는 지표의 호전을 한번 제가 표로 이렇게 한번 가져왔는데 오늘은 이제 미국 쪽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쪽은 이미 다 언론에 알려졌고 다들 이제 보셨을 테니까 유로존 쪽의 PMI 쪽을 이제 보려고 이걸 여기저기 이제 뒤져봤는데 사실 그 표가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업체는 아닌데 이 블랙풀 포렉스라고 하는 그런 업체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좋게 이렇게 보기 쉽게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V자 형태로 PMI가 나타나는 모습, 어제 미국이 열광한 것도 사실 미국 시장도 저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로존의 PMI도 저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국가별로 이렇게 푸른색, 뭐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국가별로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것이 거의 다 폭락을 했다가 거의 다 원위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주가가 원위치된 것이 과연 이게 버블이냐 이걸 따져봤을 때 경제 지표가 저렇게 나와버린다라고 한다면 버블이다. 그리고 버블이기 때문에 위기다.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게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회복이 된 상태고 향후는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회복이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 산업생산 지표를 제가 보여드릴 때 제조업 지표는 그나마 빠르게 전고점까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PMI 지표에서 바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생산 지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별로 그렇게 시장에 감흥을 주지 못했는데 숨겨져 있었던 호전되는 경제 지표 변화가 가시화되는 것이 이번 주부터 개별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생산으로 막 여기저기 이런저런 산업들을 다 묶어가지고 통틀어서 보니까 실망스러웠는데 그중에서 생산 지표 쪽을 보니까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5월 지표가 반전되는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시장의 예상보다 좀 적은 폭이어도 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고 이제부터는 그 방향과 더불어서 폭도 만족할 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제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제 25일이니까 이제 내일 밤이죠. 그래서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이두 연은 총재분께서 또 연설을 하시는데 국채 입찰이 또 일정이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너무 이렇게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을 만드는 그런 연설을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시장을 위협할 만한 그럴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밋밋하게 또 시간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루 건너서 26일에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나오는데 이쪽 지표가 이번 주말에 한번더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7월 들면 다시 또 이제 제조업 지표가 나오고 고용 지표 나오고 그거 지나면서 이제 물가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가 지표들하고 이번 주말에 나타나는 소비 지출 지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나타나는 지표가 좋으면 그러면은 7월에 나올 지표들도 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개선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이 경제 지표 쪽에서 펀더멘탈 변화 쪽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월은 사람들이 위기도 있고 뭐 변곡점이 되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경기 지표의 반전으로 인해서 상승 회복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물론 지금 미국 시장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 가는데 이 코스피는 지금 올해 고점에서 주르륵 밀려가지고 뭐 시간 조정, 기간 조정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차별화도 이제 점차 완화될 가능성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나온 지표들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것이 만약에 달러 쪽으로 건드리고 7월 쪽으로 가면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긍정적인 유동성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반전 정도가 아니라 탄력이 점차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는 이머징 마켓 쪽은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의 펀드멘탈 개선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한다면은, 그동안의 유동성만으로 나타났었던 상승세 때문에 피곤하고 불안감 때문에 위기론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투자 심리 차원의 변화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7월 초 2월 말부터 나타나고 있는 변화, 그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입장에서 이제 좀 봐야 되잖아요. 이게 7월 위기설이 발생할지 말지, 사실 뭐 확률은 크게 놓고 보면은 한다 안 한다 반반일 수도 있겠는데,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여기부터 어려워진다라고 전문가들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잘 맞추시잖아요. 솔직히 지금까지 확률적으로 볼 때 같이 진행하면서 3년, 4년을 워낙에 잘 보시니까 궁금해요. 7월 위기설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대응책도 없고, 뭐 공급된 유동성이 이미 다 이제 사용이 됐으니까 의구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한 차원에 더불어서 이제 3분기에는 미국 재벌행이 올해 최대 부담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것을 정책의 힘이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기보다는 기회 쪽이 훨씬 커지고 반전해서 탄력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만, 바이러스가 이기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2차 팬데믹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정책이 더 이상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질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한, 지금 연준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정책은 향후에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연준 뉴욕 패드에서, 그러니까 뉴욕 연은 쪽에서 나타난 리서치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데, 뉴욕 연은이 사실 이 실제로 집행을 하는 그런 창구죠. 그러니까 FRB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쪽에서 어느 연방은행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데이터는 좀 확실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연은 쪽에서, 뉴욕 연은에서 나온 리서치 자료를 보면서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1, 2, 3로 이렇게 나온 그 경우를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제 상황이 나타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영향 커지지 않고 산업이 다시 정상화되는 경우가 시나리오 1, 그리고 조금 더 악영향이 나타나서 산업 사이클에 안 좋은 영향을 좀 주는 거, 그러니까 산업 사이클 자체가 좀 틀려지고 악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악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시나리오 2. 그다음에 아주 가장 안 좋은 경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팬데믹 나타나고 소비하고 생산이 다 감소되는 그런 최악의 케이스 3.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시나리오 1을 놓고 보면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봐왔었던 수치입니다. 마이너스 4% 정도 올해 기록하고 내년에 급반등 나서 2.6% 뭐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근데 2022년, 2023년은 오히려 좀 약하죠. 0.8%, 1.3%. 저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은 뭐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운데가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가운데 거 떠나가지고 이제 시나리오 3의 최악의 케이스를 놓고 보면은 9.9로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보다 더 두 배 가까이 안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2021년에 보면 1.8%, 2022년에 1.6% 해가지고 시나리오 1보다 두 배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3년도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팬데믹, 2차 팬데믹이 나타나가지고 최악의 케이스가 올해 후반부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그것이 과연 우리가 피해야 할 악재냐,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 3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저렇게 뉴욕 연원에서 1, 2, 3로 저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은 1, 2, 3에 어느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2022년, 2023년에 저런 식의 성장률이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가 안 좋아진다, 후반부가 안 좋아진다, 7월이 위기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나와도 2021년부터 돌려세울 수 있는 충분한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 표에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갈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가더라도 연준을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저 수치에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 FRB가 안 좋은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단기 대책을 한번 내놓은 다음에 그게 안 먹히면 중기 대책 성격의 그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돌려세우는 모습이 항상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드가 없는 척하다가 카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놓을 시기를 좀 가늠하면서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급할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연준의 모습을 놓고 본다면 계속 입버릇처럼 그들이 말씀하셨던 대책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시장에 계속 이렇게 반전의 포인트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나리오 3처럼 안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우리는 대책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그 표현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저렇게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위기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타나면 그동안에 주식 팔아가지고 억울하신 분들이나 그동안에 주식 못 사서 억울하신 분들이 기회로 이용할 때가 아닌가. 안 좋게 볼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가능성도 별로 크지 않겠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위기설의 가시화 여부가 연준의 손에 이번에도 또 달려 있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위기도 이제 연준이 막아내는데 일조를 크게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흐름에 맞춰서 연준이 갈지 엇박자를 좀 낼지 아니면 좀 선제적으로 움직일지 중앙은행이다 보니까 이 정책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그렇다 해서 이제 연준이 너무 자신감을 표현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 조절도 만들면서 시장의 시그널을 주면서 이렇게 좀 계속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에 국채 발행도 많이 일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FOMC 회의 전으로 연준이 좀 시그널이 지적된다. 어느 정도 지적된다. 그래서 6월까지는 이제 달러 약세가 어느 정도까지 하한선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채권 쪽에서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까지 강세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것까지 약간 좀 포용을 했는데 그것의 상한선까지도 한번 다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7월도 계속 그럴 것인가를 한번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양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글로벌 유동성의 본격적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를 보면서 채권끼리 좀 비교하고 이랬었는데 오늘은 바로 달러 인덱스하고 바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위쪽에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고 있고 빨간색 선으로 이제 이머징 채권 지수, 이머징 자산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비교를 하는 것인데 달러로 바로 비교한 이유는 이머징 채권에 비해서 미국 채권이 워낙에 고평가가 아니라 가격이 급하게 상승한 상태에서 저 하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거의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하고 비교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저 달러의 하한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제가 까만 박스권으로 표시한 것이 과거에 저 정도 박스권 이내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머징 마켓 쪽으로 유동성이 유입됐었던 그 갭일 스프레드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된다라면 정말 7월에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에 그걸 시도하다가 꺾였는데 이제 7월 쪽에 빨간색 선이 조금만 올라오고 저 파란색 선, 달러 인덱스가 좀 더 많이 빠져드는 흐름이 조금만 더 많이 빠져드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6월까지는 이머징 마켓 자산 시장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고 그래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7월에는 이제부터는 그 변화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로 하나 말씀을 드린 것은 어제 2년물 미국 국채 발행이 460억 달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내일로 일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응찰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가 어제 2.46배나 되면서 지난 그 30년물 국채 발행 때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응찰률이요. 그렇다면 놓고 본다면 미국 시장의 유동성 흐름이 의외로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성이 아까 지표를 반전시키는 경기를 반전시키고 그것이 추가적인 유동성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 그런 선순환 사이클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말에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것이 7월 초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달러 인덱스의 푸른 색선이 박스권 하단 이탈을 조금 약간만이라도 해준다면 뭐 미국 시장 쪽에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넘어오면서 그동안에 메말랐던 그런 글로벌 유동성이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한번 7월에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표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은 확실하잖아요. 이게 지표로 어차피 뭐 숫자로 드러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향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나타나는 그 개인 소비 지출은 연준이 5월 달에 반전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서 막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막 내보내고 했었던 거 제가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나타나는 그 개인 소비 지출의 흐름은 연준이 경제 전망을 얼마나 정확도를 가지고 보고 있는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연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고 그것이 월말 월초 지표들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드린 말씀하고 비슷하겠지만 이 경기 반전의 시그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되겠고 그래서 6월은 박스권으로 우리가 지나왔지만 7월에는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을 놓치면 안 된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 다만 이제는 정상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노출되는 호재 속에서 오히려 거꾸로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되 그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한정된 조정이기 때문에 매수 시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7월 전략은 좀 그렇게 대응하자. 이번 주말부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이야기 꾸준하게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S&P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